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지역 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마을 활성화, 이 과제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그 방법을 탐색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동군과 놀루와 협동조합, 경남도민일보가 함께 지역 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공동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놀루와 협동조합 조문환 대표, 경남도민일보 허기용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문환 대표께서는 네. 화동 놀루와 네. 예, 이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2018년도에 이제 우리 하동의 현지 주민들이 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협동조합형 주민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요? 여행사. 예. 그런데 예. 여행사라 하면은 보통 여행만 하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지역 활성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섬진강 달마중이라든지 논두렁 축구대회, 그리고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이제 마을 호텔이라든지 마을 미술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어서 하동군과 협력해서 하동군 협력과 대학 협력과 사업을 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PD가 놀루와 하니까 바로 멍 때리기 대회 언급을 하던데 예, 그때도 맞습니다. 놀루와와 함께했던 예, 거죠?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예, 예, 뭔가 하동에 있어서 뭔가 소생하게 하는 활성화하게 하는 뭔가 요즘 말로 힙한 그런 행사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동군 마을 협력과 파견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또 어떤 사업입니까? 하동군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최초로 3년간 정규직형 마을 직원을 마을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5명, 올해 7명, 모두 12명이 이제 마을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을 협력과 파견 사업이라 부르고 있고, 이 협력과를 또 뭐 활동과 이런 식으로도 예, 편하게 부른다고 하던데 네. 자세하게 이제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희가 이후에 짚어보겠고 네. 자, 오늘 허 기자도 함께 하는데요. 보통 네. 기자하면은 그 제3의 입장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보통 취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단순 취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주체로서 조금은 좀 깊숙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놀루와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18년도 8월에 창립됐을 때부터 제가 놀루와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전에 알고는 계셨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을 협력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거 역시 이제 놀루와와 하동군이 공동 협력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서 또 제가 깊게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남 도민일보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일단 마을 협력과 사업이 좀 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예. 알려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MBC 쪽에서도 이렇게 네. 저희를 출연을 또 예. 요청해 주셨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경남도민일보 들어오니까 좀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 그리고 또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언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견 사업에 있어서도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초창기부터 우리 도민일보나 다른 언론사에서 쭉 봐왔고요. 예. 현장에 깊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같이 한번 뛰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목도해보는 이런 언론사가 있다는 것은 그 저희들에게 진정성을 심어줄 뿐 아니라 굉장히 예.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기로는 올해 이제 경남 도민일보가 참여하면서 주민 교육 이렇게 좀 역량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힘이 됐었다고 제가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을 협력과 제가 이후에 한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마을 협력과는 뭐 어떻게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떤 협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을이 어렵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있고 예, 어렵죠. 예. 어르신들만 있는 마을에 예, 젊은 청년 협력과가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의 벗도 되어줄 수 있고, 또 마을의 낮은 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실제로 액션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약간 원주민 간의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드는데. 아, 갈등보다는 예. 약간의 오해는 있었어요. 약간 오해는 있었어요. 예, 오해는 있었죠. 어떤 식으로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감시하러 왔나? 감시하러 왔나? 예. 뭐 정장 입고 갔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예.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보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 갑자기 직원, 또 청년들이. 직원이 마을에 파견해 온다. 아. 그것도 3년간. 예. 그것도 군에서 인건비를 대고. 예.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건비를 대고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예,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해는 풀렸고요 아직까지는 예뭐 예, 갈수록 이게 점점 나아지고 오늘도 제가 마을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젊은 사람이 예. 와서 웃어주고 대화를 해준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는 초창기에 있었더라도 네. 지원해 가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허 기자님 네. 지금 이 뭐 단계라고 할까요? 네.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초기를 넘어서 정착 단계 정착 정도. 단계. 예, 예. 사실 이 사업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변화시켜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이 사업을 뭐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예, 예. 가랑비에 옷젖 넣는다. 아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예. 소나기는 금방 젖지만 가랑비는 예. 조금씩 조금씩 그 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간과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 가뭄이 있다고 수컬처럼 때려 붓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예산이든 뭐 진심이든 뭐든 그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안착하는 단계다. 네. 네, 뭐 주민들도 그렇게 이제는 조금씩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착은 아직 좀 성급한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데요? 워낙 예. 이게 예. 우리 지역이 예. 위기 상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늘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예. 우리 국내에 319개 마을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한 30개 마을 정도가 이제 파견될 경우에 예. 저는 그때를 어느 정도 안착의 단계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안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예. 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협력가들이 그 중심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돈돈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그래도 월급 같은 것도 좀 주어지고 해야 좀 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드리는 질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협력가들이요. 네. 급여는 이제 뭐 정규직형으로 파견돼 있습니다만은 뭐 최저시급 조금 넘는 예.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죠. 예, 열악한 환경에서 예. 그리고 뭐 사무 환경이 제대로 구비된 것도 아니고 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마을에서 일을 하겠다고 인근 도시에서 예. 또는 하동에서 한 3, 4년 전에 하동으로 귀촌한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오래 전부터 하동에 살았던 분도 있고 이분들이 마을에서 일을 하겠다? 와, 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아주 인건비도 인건비지만은 굉장히 감사하다.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볼 때는 네. 사실 뭐 풍족한 뭐 월급은 아닙니다만 협력가라든지 활동가에게 사실 월급 지급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예. 그 국비 지원이 아닌 예. 지자체 경비로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네. 사무장 또는 활동가 협력가는 처음이죠. 그것도 지자체 그리고 예. 협동조합 그리고 언론사까지 네. 이 세 개가 합쳐서 지금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활동 자체도 거의 처음일 것 같고요. 네, 사실 예. 처음이죠. 예. 뭐 이게 아까 이 부분이 지역신문발전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예. 이 공모사업을 4월 달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 발표되자마자 바로 그 놀루와가 생각이 예. 났습니다. 예. 놀루와가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또 협력가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시키고 보완하면은 정말로 성공적인 전국에서 성공적인 탑 모델이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신청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실시간 댓글로 마을 협력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하셨는데 저는 왠지 그 마을에 살았던 분이거나 아니면 네. 지금 살고 있는 분이거나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 꼭 살고 있는 분의
지역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작년에 것 예. 같은 경우에 거제에서도 오셨고요. 예. 지금은 광양에서 두 분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물론 뭐 지역을 좀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단 하나의 조건이라면은 열정적인 열정적인 마음과 지역을 좀 품어보겠다는 이런 애정 예. 이 두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은주 마을 협력가 아십니까? 아 알죠. 예, 그분도 그 말씀에 예. 역시 포함이 되는 분이십니까? 예, 예. 아, 이분이 그럼요. 이제 오는 9월이면 파견 1년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분의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이분의 진심 느낀 점 어땠는지 저희 세 명이서 함께 여러분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매개 마을로 이사 온 지가 올해 한 13년 정도 되어 가요. 매개 마을은 악양 면에서도 약간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은 기촌 인구가 약 50%가 넘는 기농 1번지 마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 마을이 그래도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약 10년 정도는 조금 이 공동체 활성화가 좀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를 잘 어떻게 유지시키고 이런 성과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뭐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지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일 뭐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마을이 스스로 움직이고 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 중심에 이제 협력가와 마을 리더분이 함께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의 특징이 하나가 두 개의 마을씩 서로 막 이렇게 교차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또 함께 가고 교육도 함께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마을 간 이해 소통이 조금 많아질 것 같고 또 동지의식도 좀 생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을이 막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동군 악양면 매개마을의 양은주 마을 협력과의 인터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사실상 또 이 프로젝트의 찐 주인공들 중에 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허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을 키우는 사업 이 대목도 공감을 하면서 인터뷰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외 마을에도 또 마을 협력가들 활동하고 있고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마을이 있는데 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을은 진교면 중삼구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중삼구 마을이요? 예. 예. 면 수제지지만 사실은 달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그래서 달동네 좀 어두운 골목길 이런 골목길을 우리 김규나 협력가가 들어가가지고 대변신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 아름답게 꾸미고 예. 디자인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을 마쳤고 하반기 2차 사업 내년에 3차 사업까지 되면은 정말 우리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해나가고 있는 우리 진교 중상구 마을 예. 김규나 협력가가 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으로 하동안 보통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예. 관광객도 유입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즉 지역 활성화까지도 이어지는 계기가 될 건데 네. 허경 기자께서는 또 소개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동현 아나운서님이 혹시 하동북 찬 직전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네. 네. 꼭 가보십시오. 이 봄에는 양귀비꽃 아시죠? 예. 봄에는 양귀비꽃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동네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좀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는 관광객들이 잠깐 머물다가 그냥 가버리고 예. 또 마을에 잠깐 들어와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오히려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활성화는 거리가 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마을 협력가가 파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을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 직전 마을에 가장 많이 늘려 있는 게 돌입니다. 돌. 돌이요? 예. 예. 이런 돌이 많이 나서 사실 농사짓기도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마을 협력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돌을 활용해서 돌담길을 만들고 돌담도 쌓고 또 거기 걷기 행사라든지 또 사진 전시회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마을 주민들 처음이란 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다가 예.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몸도 편찮으신데 와서 직접 도움도 주시고 야.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야, 오늘 이 소식 지역 소생연구소에서 다루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군과 논루아가 함께하는 이 사업에
함께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 주민 교육, 뭐 역량 강화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강점이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우리 양원주 협력가가 네. 있는 매개 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초창기 몇 년 동안에는 정말 주민 교육에 몰입했던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밥 잘 먹는 마을, 회의 잘하는 마을이면은 마을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밥을 잘 먹으면은 마을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이 마을 이야기로 이끌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 절차에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말이 되면 사실은 성공했다 싶은데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협력가가 파견되고 이제 마을 사업을 이렇게 시작한 마당에서 이 회의 기법, 갈등 해소 기법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도밀리브와 같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바로 갈등 해소라든지 회의 교육 기법. 내용이 갈등 해소. 네네. 그리고 이제 마을 비전 세우기 예. 이런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도밀리브와 같이 해 나가려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그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돌 같은 것도 네. 처음에 시선이 뭔가 약간 의혹의 시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응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변화시켜가는 교육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좀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선진지 답사 교육도 있었어요. 이 또한 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먼저 뭐 교육에 요즘 말로 빡신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네. 예, 현장에서 가서 선진지 마을을 답사하고 또 오고 가는 길 동안에 이웃 주민들과 또는 인근 동네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일을 같이 논하고 할 경우에 굉장히 화기애애 분위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녀왔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고 앞으로 교육까지 연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허기용 기자께서는 또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은 그때 못 가셨지만 예. 주민들 한 20여 분 마을 협력가하고 같이 7월 4일 날 예. 다녀왔거든요.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마을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전국에 유명할 정도로 관광지로서 핫플레이스가 될 정도로 키웠다는 게 정말 대단했고요. 어디 마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을이 어땠는지 네. 문화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문화로 성장. 예. 예. 곳곳이 거기가 보면은 이제 선교사 분들이 만든 마을인데, 예. 네, 외국의 선교사 분들이요. 그 선교사들이 만든 그 마을에 오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오. 또 게스트 하우스를 또 활용한다든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를 잘 활용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꼭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색도 두드러지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도 주면서 맞습니다. 관광객을 또 이끌고 있는 거군요. 네. 성공 사례 광주광역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이제 선진지 답사로 다녀오셨고 자, 이 모든 과정을 경남도민일보가 이제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합류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보면서 좀 어떠시던가요? 느낌이 전반적으로 사실 좀 밝은 미래보다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해가지만 그럼에도 네, 힘들겠다. 예. 모든 부분에서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물론 예산도 뒤따라야겠지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얻어야 된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착 단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예.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저는 한 70, 80%를 얻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앞으로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제3자의 바라본 입장에서는 좀 희망이 좀 밝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돈돈돈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계속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좀 전국적으로 저변 확대가 되면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속 가능성만 담보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파견돼 있는 1기와 2기 협력가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 파견돼 있는 마을 주민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분들이 잘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이어서 계속 다른 자치단체까지 이게 파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래도 아쉬운 대목이나 뭐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 있다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 거고요? 아 이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우리 뭐 우리 주민들이 아직 확실하게 이런 이것이 우리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정착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저는 우리 이장님들과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뛰어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군이 이런 정책을 받아주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이 일을 민간 기업에 맡기셨다는 것. 그게 정말 특이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일이 좀 하동군을 따라서 파급된다면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회생되고 이렇게 활력이 돋아나지 않을까 그런 욕심뿐입니다. 그런 기대뿐입니다.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또 함께 극복하겠다는 목표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많이 지켜봐야겠고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한 2분씩 남았기 때문에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허기용 기자님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앞으로 계획도 좋습니다. 계획보다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이제 약간의 다른 시선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히 모르고 뭐 성과가 뭐 있냐 이게 뭔 사업이냐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 안 좋은 시선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서서 말씀했지만 결국 이 사업은 천천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보다는 좀 찬찬히 지켜보면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네, 기대를 해달라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마을주의자라는 말을 가끔씩 쓰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마을주의자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 또 파견된 협력가님들 정말 마을 주의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을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이제 공동체의 기초고 또 생태 환경을 지켜내는 보고이고 또 농특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들에 파견되어 있다는 우리 협력가님들의 자부심 또 우리 이런 마을들의 협력가가 왔다는 이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을 한껏 가질 수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사까지 협조를 해서 처음에는 그 퍼즐 쌓다 보면은 윤곽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윤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소생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 있는 퍼즐이 하동에서 맞춰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하동 놀러와 협동조합 조문환 대표 경남도민일보 허기용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